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가수 겸 배우 윤아가 SNS 해킹 피해 사실을 밝혔다. 윤아는 8일 인스타그램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인스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 며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접속을 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라고 알렸다 며 인스타뿐만 아니라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불편함과 걱정에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며 제 개인정보 변경은 일어나지 않게 보호해주세요 라고 호소했다.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. 스타들의 SNS 나 메일 등 해킹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. 크리스탈, 설이나, 송다은, 서신혜, 장신영 등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. 스타들의 계정을 해킹한 뒤 광고를 올려 팬들이 물건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해 스타들이 뒤늦게 사과를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.